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캐릭터는 이 세 인물 중에서 경민, 영희, 한솔 중에서는 한솔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경민이가 그렇게 되는 거에 어떤 불씨를 지피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저는 했었거든요. 근데 뭐 어찌 됐건 간에 경민이가 죽었는데 영희에게 책임 전가를 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. 한솔이 역시도 그냥 책임 전가를 해놓고서 본인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죄책감이 쌓여버리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모르는 척하지 마. 너 다 알고 있었잖아. 네가 경민이 그렇게 만든 거야. 그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. 아시잖아요, 영희 수술비. 정말 이해 안 가는 지점의 캐릭터도 사실 경민의 엄마였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자신의 증오심을 폭발시키는 그 대상을 영희로 잡고 폐악질? 증오지. 위약을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영희가 있고 여기 엄마가 있으면 둘이서 서로 자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게 아닌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들을 서로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 나이프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찍는 게 전 절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너는 평생 이걸 이 표정을 잊지 못하고 이 장면을 잊지 못할 거야. 라고 한솔과 그 영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분명 엄마로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지금 가족을 지키기 위한 예. 가족을 모성. 지키기 위한 모성애가 타인에게 폭력이 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라는 고민이 이 영화 로 인해서 한 번 더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미랑의 엄마인 신혜가 떠오르기도 했어요. 맞아. 그러니까 이 경민 엄마가 학교 찾아가서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좋아 보이네.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. 그러니까 신혜도 사실은 그 납치범을 만나서 용서하려고 갔다가 너무 얼굴이 좋으니까 얼굴이 좋네요, 생각보다.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 용서나 화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할까, 이런 관계에서. 맞아. 그래서 이 죄 많은 소녀는 용서란 없다, 화해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완전히 최대치까지 밀어붙인 작품 같아요. 맞아. 맞네.